예, 이번은 레슨 16번과 17번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는 19번에 정리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19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에피소드, 두 개의 레슨을 같이 보죠. 첫 번째는 Coloring Coding Custom Changes. 커스텀은 복장, 옷을 말하는 옷, 옷을 바꾸는 것. Custom Change.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도록 코딩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드 카툰. 카툰을 한번 코드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카툰은 만화를 말하는 거예요.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습니다. 두 개의 영상 둘다 있죠. 레퍼런스 보시면은 코딩 커스텀 체인지는 이렇게 밑에 영상이 링크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어요. 코드 카툰. 둘다 먼저 시청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커스텀 체인지 간단하죠. 먼저 캐슬 2를 선택을 합니다. 백드롭에서 캐슬 2예요. 예고. 그리고 캣은 제거를 하고 이번에 스프라이트는 드래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은 용이란 뜻이에요. 용. 그죠? 불을 뿜는 용이고, 캐슬은 성을 말해요. 성. 뒤에 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돼 있는데, 우리가 코딩할 거 뭐냐니까, 먼저 드래곤을 선택한 다음에 스위치 커스텀스 투 드래곤 C, 드래곤 C로 커스텀 옷을 바꿔란 말이에요. 커스텀. 커스텀즈 복수형일 수도 있고, 단수형일 것도 같은데, 좀 이따 보죠. 그런 다음에 0.3초간 웨이트, 0.3초간 기다려라. 웨이트 닷 3 세컨드.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 커스텀즈 투 드래곤 A, 드래곤 A라고 한 옷으로 바꿔 입고 또다시 0.3초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웬 클릭할까요? 웬 디스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그죠? 웬 디스 스프라이트 클릭, 이렇게까지 하면 마감이 깔끔하게 되겠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래곤을 선택을 하고, 드래곤을 보시면 이렇게 커스텀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맨 노래 좀쓸건 A와 C. 이두 개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지우죠. 지우고 A와 C. 두 개만 남겨뒀습니다. 여기서, 자, 커스텀을 바꾸는 건 룩에 있어요. 룩에 스위치 커스텀 2. 드래곤 C. 여기 있네요. 단수형이었군요. 복수형이 아니라, 커스텀즈가 아니라 커스텀입니다. 이렇게 단수형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웨이트 0.3초, 0 포인트 0.3. 웨이트는 컨트롤에 있죠. 맨 위에 보시면은 웨이트 1세컨드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얘를 0.3, 0.3초. 그러니까 10분의 3초를 말하는 거예요.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듀플리킷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드래곤 A 복장을 바꿔주는 거예요. 클리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가 죄송합니다. 클릭되었을 때, 그렇죠? 이벤트 들어가셔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얘를 가져와서 위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불을 내뿜죠. 이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이건 간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요것이 코드 이름은 코딩 커스텀 체인지.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저장.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뉴,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두 번째 코드 어 카툰, 스크래치 튜토리얼에 있는 코드 카툰 다 시청하셨죠?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들어오셨어? 쭉 내려오면 코드 어 카툰 있죠? 여기에 얘예요. 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면은 뭐가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상당히 뭐가 많이 만들어져요. 보다시피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미 백그라운드에 JP라든가 JC라든가 등등이 다 만들어져 있죠. 이 영상은 지우고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다 오셨죠? 첫 번째입니다. 제시카가 Say hello, friend, photo second. 2초 동안
Hello Friend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하느냐니까 When Black clicked, 블랙이 클릭되었을 때. 간단하죠? 제시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다음에 Looks 들었어요. Say Hello 있잖아요. 이것을 Hello Friends. Then 2 seconds 언제 클릭되었을 때 이벤트 들어서 When clicked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Hello Friends 표시가 나오고 있죠. 2초간 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도록 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시카에 한 번 더 이번에 Next Custom 다음번 Custom 옷을 받고 있고 Play Sound 제시카 하하 Until Done 마칠 때까지 제시카 하하라는 사운드를 플레이하라고 돼 있죠. Until Don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언제냐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시카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사운드가 플레이 사운드 제시카 부분 있죠? 여기 Until Done 제시카 하하 얘를 클릭할 거예요. 얘는 어디 있느냐니까 사운드에 있어요. 사운드에 보시면은 제시카 하하가 0.76초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제시카 예이가 1.36초 있고 밑에 제시카 어버머가 2.19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하하 다음에는 1.36초 그리고 얘는 2.19초 그렇죠? Until D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0.76초짜리는 0.76초 동안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36초라고 하는 것은 1.36초 동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Until Done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끝까지 연주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끝까지 오는 것 이게 Until Done이에요. 여기까지 연주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해서 다시 들어서 제시카 하하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 룩에 들어서 스위치 커스텀인데 이번에는 넥스트 커스텀이에요. 넥스트 커스텀은 어떤 의미예요? 넥스트 커스텀은 마찬가지 커스텀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시카의 커스텀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커스텀만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시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커스텀, 넥스트 커스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넥스트 커스텀과 플레이 사운드 제시카 하하 두 개를 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언제 이렇게 하려고 돼 있나요?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카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지금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들어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JP예요. 얘는 JP. JP에 대해서 몇 가지 동작을 한번 지어볼 겁니다. 먼저 Change size by 10 그러니까 사이즈, JPA 사이즈를 10%만큼 키워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운드는 JPA라고 하는 사운드를 플레이하라 이렇게 시작할게 고려 코드를 할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JP가 change size by -10 10%만큼 줄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이것을 또한 10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하느냐니까 디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이렇게 코드를 구성할 거예요. 볼까요? 먼저 JP를 선택을 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자, looks에서 change size by 10 있죠? 예. 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얘를 반대로 마이너스 10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0 하면은 이번엔 사이즈가 작아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change size by 10 얘를 10번 반복하려면 컨트롤 들어가셔서 repeat 있죠? repeat 10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마찬가지 repeat 10 줄여주는 겁니다. 여기 또
10번. 그쳤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되겠죠? 두 개를 같이 합쳐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운드를 플레이 사운드 JP 예 그렇죠? JP 예 얘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스프라이트를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이 소리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은 컨트롤에서 마찬가지 어디죠? 이벤트죠? 이벤트에서 20 스프라이트 클릭 요걸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자, 볼까요 이제? 예! 됐죠. 자, 나머지 켈시가 있고 다음에 키트도 있고 다음에 몰티머라고 하는 얘가 있어요. 몰티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몰티머 들어와서 구글 트랜스레이터 몰티머 맞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티머 몰티머 있는데 아쉽게도 몰티머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별다른 의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 홍길동 이런 것들은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여기 다른 세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켈시와 키토와 그리고 몰티머 이 세 스프라이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식의 켈시도 볼까요? 켈시도 사운드가 여러 개가 있겠죠? 켈시 사운드 하하 켈시 got this I got this I got this네요. I got this I got this I got this는 내가 이걸 가졌어 내가 이걸 얻었어 이런 의미예요. I got this I got this 있고 커스텀은 어떤 커스텀이 있나 볼까요? 이런 커스텀, 이런 커스텀, 이런 커스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 누구예요? 켈시와 그리고 키트에 대해서도 키트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이 몰티머까지 재밌는 사운드와 그리고 대화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